총이 장전을 하려면 모션들이 따로 있잖아요. 뭐 오른쪽에서 장전을 한다든가 왼쪽에서 한다든가 뒤에서 한다든가 위치에 따라서 총알을 나가게 하는 원리를 다르게 해요. 저는 주로 클로즈 볼트를 쓰긴 하는데 이게 좀 더 파워가 세거든요. 레고로 총을 이제 만드는 중학교 3학년 김윤곤입니다. 이제 이건 AKM이라는 이제 총인데요. 손잡이랑 탄창, 개머리판, 총구까지 비율을 실총이랑 똑같이 해놨고 길이도 똑같고 위에 달려있는 것들도 다 똑같이. 조그만한 이제 조준을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실총에도 달려있는 건데 총 발사를 못하게 하는 거고 이렇게 살짝 올리면은 장전을 못하게 하는 거고 탄창을 보면 총알이 올라오는 게 기역자 모양의 테크닉이 이렇게 막고 있거든요. 이제 이거를 그 상태로 넣게 되면 아직 총알은 안 나오잖아요. 장전을 하면 동그란 요 부품 있죠. 이게 쭉 뒤로 가면서 이 기역자 부품을 뒤로 밀면 총알이 아무래도 막고 있는 게 없으니까 올라오겠죠. 그대로 끌고 나가서 또 다른 기역자 부품과 맞닿아요.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방아쇠를 딱 누르면 이게 밑으로 빠져요. 그럼 이게 지지하고 있는 게 없으니까 이제 나가겠죠. 선호하는 그런 총들 좀 있어요? 권총은 별로 안 좋아하고 두꺼운 거? 그립감 좋은 거? 이 마이크로 우지 같은 경우에는 좀 작고 귀엽고 거의 앞뒤 무게중심이 똑같아서 그냥 잡기도 편하고 갖고 있기도 되게 편한 것 같아요. 이렇게 잘 만들진 않았는데 이 손잡이가 그냥 똑바르지 않고 약간 이렇게 튀어나왔거든요. 이 부분을 아무래도 탄창이 들어가는데 방해 주는 게 없어야 돼서 그거 신경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. 초등학교 5학년? 유튜브에 레고 총을 그냥 클릭해서 봤는데 그게 너무 신기하고 와 나도 이거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해서 우연히 데저트이글이라는 권총을 이제 만드는 방법도 나와 있어서 그때부터 레고를 조금씩 만들기 시작했어요. 몇 개나 만들었어요? 진짜 정말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 하면 300개 되고 어느 정도 그래도 총 같다 하는 거는 한 230, 40개는 되죠. 그럼 총 같지 않은 총? 미니 총들이랑 뭐 그냥 이게 총이야 그런 정도. 어떤 식으로 제작을? 저격총을 만들려면 저격총, 권총을 만들려면 권총. 일단 그 부류를 정해놔요. 오늘은 뭐 이 총이 땡긴다 하는 그 부류를 선택을 해서 그 사진을 20개 정도를 찾아놓고 제일 좋은 걸 보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 옆면을 만들어 놓고 내부를 하나씩 3D 프린터 형식으로 쌓아가는 거죠. 사람의 형태로 보면은 눈, 코, 입이 다 있어야지만 그 사람 같잖아요. 총도 똑같은 거예요. 그 총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AKM에서는 이 부분이 달려야 AKM 같고 이 M4에서는 이 부분이 달려야 M4 같기 때문에 그거를 신경을 많이 써서 조금씩 더 보완을 했고 일단 M4A1에 오른쪽 옆면에 뭐 탄피 나오는 구멍 뭐 이런 등등이 되게 많은데 그런 거를 거의 다 구현을 해냈고 공기를 주입해주는 부분인데 스프링까지 달아서 해놨고 이제 이 총은 바렛이라는 총인데 총알도 실제로도 길거든요. 그래서 저도 길게 똑같이 했고 그리고 아무래도 저격총이다 보니까 여기 지지대도 있고 스코프도 모양이 꽤 잘 나왔고 애미사고는 탄창이랑 그리고 여기 뚜껑 열리고 손잡이 해놨고 뭐 총 조준하는 데 있고 그래도 아직까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게 개머리판을 제일 못 만들어요 제가. 이게 너무 별로여서 부품이 딸려갖고 그리고
아무래도 저는 구멍 뚫린 블럭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구멍 없는 거랑 섞어서 좀 매끈하게. 뭐 그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괜찮아요.